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네.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텍사스 한파가 정말 문제잖아요. 네. 이 한파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한 가구에. 한 최대로 많이 나오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1,880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1,800만 원. 네, 한 달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뭐 지금 한파 때문에 아무래도 워낙 어떻게 보면 전력 관련된 게 이제 수요 대비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기본 요금도 그 지역은 아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서 일단 뭐 해외 내용은 조금 알긴 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나온지 몰랐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꽝꽝 얼어붙은 텍사스처럼 계좌도 꽝꽝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이제 왜 전 안 좋죠?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상황이 일단은 기관 외국인의 그 수급 동향에 따라서 종목이 너무 움직이고 그리고 시총 상위주가 거의 상승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의 체감 지수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꽝꽝 얼어붙은 계좌를 보면서 혼자 소가리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녹여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 보이시죠?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 상담 끝나고 나면요. 제가 오늘도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몇 분께 드릴 예정인가요? 네, 5분께 오늘도 완결본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은별씨께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나는 USB가 더욱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USB에는요. 홍프로님의 주식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고요. 드디어 완결본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아, 나는 정말 모든 노하우를 다 알고 싶다. 조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들어보러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홍프로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종목 상담 1, 2, 9 출발! 예, 오늘도 종목상담 119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여러분께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QR코드에 뭐 스캔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혹시 그게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장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드리니까 홍프로라고 문자 신청이라고 해주셔도 뭐 별도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장중 시작 자체는 좀 무난하게 했는데요.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오후장이 되면서 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밀리면서 아무래도 양매도세가 지금 막판까지 되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위주들이 대다수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주의 상승이 제한되다 보니까 약간은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바뀌었는데 장 막판에는 800개 넘게 코스닥도 하락했기 때문에 종목수가 되게 제한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금리 관련주, 그러니까 보험업종이 오늘 상승을 했고 또 하나는
구리나 여러 가지 비철 금속 쪽에서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5년 내 지금 7년 내 최고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그 관련된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희 이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어려운데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그 부분이 1.36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의 차이를 사실 왜 말씀을 드리냐 그 부분이 향후에 안전자산으로 채권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증권에서 채권으로 옮겨간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국채금리 장기가 자꾸 올라가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심리 악화 요소라고 보는데 전망은 부정적이진 않은데 자꾸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징주는 일단 제가 조금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금일부터.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에서 보는 거는 쿠팡에 이은 지금 티몬 관련주가 코스닥 상장 이슈로 인해서 금일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요. 티몬 관련주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면은 이제 KG 모빌리언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뭐 한일 네트워크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몇 개가 움직였고요. 두 번째 그리고 현대차와 포스코 그룹의 수소를 협력한다는 얘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강판, 포스코 ICT가 장중에 꽤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아까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금일 이제 구리 관련주 중에 대장주인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게 풍산인데 뭐 국일신동, 대창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른 이유가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약간 불안한 부분의 조정을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특징주는 제가 풍산으로 했는데 풍산은 사실 구리 관련주 중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요즘은 전기동이라고 하는데 풍산 같은 경우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또 하나 경기 민감주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도 되고 또 하나 탄약에 관련된 게 풍산이 방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지금 미국의 탄약이 뭐 신형탄이 들어간다는 리서치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또 전기차용 수요도 느니까 풍산의 동가격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슈가 계속 겹치고 다른 종목 대비 많이 상승을 안 했던 부분 때문에 또 거기에 또 호재가 되고 차트 위치로 보더라도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급등락이 이루어지는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하단에서야 많이 올랐지만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는 올라온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추세로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혹시라도 뭐 3만 5천 원대로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께서 관심권으로 보시고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4만 원대를 목표로 보시고 단 21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종목 자체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황하고 제가 특징주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상담 119에 참여하실 여러 가지 방법은 은별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내 계좌가 따뜻해지는 비법 이야기 조금은 들으셨나요?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1시간 동안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샵 3772번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한 다음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고민 올려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오늘도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입니다. 고민들 있으시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홍프로님의 비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USB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홍프로님의 성함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섯 분을 추첨을 해드리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식 투자 연습용 USB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정말 많은 걸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는 3일 무료 문자 체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종목상담 119를 응원하는 문구도 좋고요. 종목 상담에 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요. 3일 무료 문자 체험도 저희가 추첨을 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벤트들 참여하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참여 방법 그리고 너무 많은 선물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알려주신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주신 참여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전화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작년 대비 매매 어떠신가요? 아, 저는 한 지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 어려울 때 들어오셨네.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 그럼 최근 매매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좀 좋았어요. 아, 오늘은 좋으셨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뭐, 네. 요즘에 많이 어려우시죠? 어떠세요? 네, 많이 어려워요. 일단 그럼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한국 바이오젠이고요. 네, 매수가는? 9,383원? 네. 비중 20%요. 일단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염화실란 원료로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실리콘계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일단 기능성 유기 실리콘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리콘 재료 가지고 향후에 이제 이쪽 회사에서 하는 게 전기차가 열이 많이 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 전기차용의 열을 방지하거나 그런 어떻게 보면 실리콘 소재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잠깐 회사 제가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문제가 매출이 되게 작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98억의 예상치가 35억 정도 나오는데 근데 지금 한국 바이오젠 현재 시가총액이 707억 이러면 사실 실적주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시청자님.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네네. 그래서 매수가로 보시면은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네. 제가 볼 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긴 한데 네. 이번 주에 만약에 9,200원까지 올라오면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9,400원대시잖아요. 네. 요쯤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시면은 저는 이 종목은 만 원까지는 일단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9,900원부터 만 원까지 1차로 보시고요. 주봉을 네. 보시더라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2년 좀 넘는 사이에 지금 거래량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왔는데 만 원이 돌파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만 원이 돌파하면 상단을 보시는데 지금 상단에서는 최대치는 1,900원 정도 찍히잖아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비중 20%에 맞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9,900원 넘어가면 10% 빼시고 나머지 가지고 네. 상단. 그 위는 이제 12,000원이긴 한데 이거는 가봐야 아는 문제라서 네. 9,900원대에서 만 원 사이에 절반 터시고 그러니까 매도해서 네. 수익 확정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11,000원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하단은 지금 사실 120선이 8,200원대라서 네. 시청자님 매수가로 비교하면은 비교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9% 10% 선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일단 양봉이 좋아요. 시장 대비로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되셨나요? 어떠세요? 아, 네네. 너무 됐어요. 네, 너무 소형주니까 일단은 약간은 세력주에 가까우니까 제가 네. 그려드린 라인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창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힘든 장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잘 버티신 다음에 저희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익만 많이 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청자님 힘내시라고 이제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앞으로 대박나자 한번 외쳐주시면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박나자.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의 그 웃음꽃이 가득한 음성과 함께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양념치킨에서 멈추진 않고 응원의 메시지에서 멈췄습니다, 시청자님. 네. 하지만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요.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는데요. 하나, 네. 둘, 셋 하면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입으로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 아, 늦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셨다는 건 이거.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좀 아쉽게도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청자님께서 네. 고민이 있으시거나 중간 점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한해 대박나세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님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시청자님과 함께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하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고민 상담도 고민 상담이지만 먼저 근본적으로 홍프로님 비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US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설명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드리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혹은 응원에 대해 멘트를 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3일 문자 무료 체험권을 선정을 해서 또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하신 만큼이나 풍족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 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홍프로님! 예. 3일 무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샵 3772로 종목 상담이나 뭐 무료 문자 그렇게 찍어주셔도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 어려우시죠? 예, 요즘 많이 힘들어요. 예, 요즘에 근데 대다수가 많이 힘든데 시장이 좀 많이 억누르다 보니까 일단 네. 테마 쪽으로 섹터에 맞는 종목만 올리고 일단 네.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은 많이 눌러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저희 말로 이제 좀 수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올라가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등락권이니까 예. 조금 여유 갖고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이 네. 어떤 종목이시죠? 아프타머 사이언스요. 네, 매수가? 매수가 36,000원.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은 거의 한 90%요? 네, 60. 당황스러운데. 네. 예, 그러면 일단 앞타머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포항공대에서 스핀오프한 그런 기업인데 네, 이게 일단은 뭐 앞타머 관련된 그거잖아요. 그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네. 좋긴 한데 문제가 이제 기술력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 뭐 호재가 나왔다 해서 이제 너무 급등할 때 들어가가지고. 물렸어요. 이게 원래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체외 진단 키트 쪽 폐암으로 지금 현재 그 실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올해 중반에 나올 건데 제가 일단은 기사를 좀 아는 게 있어 갖고 췌장암 관련된 게 되게 커요.
네. 그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뭐 향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간암 치료제도 있고 많거든요. 예. 근데 원래 글로벌 쪽에 RO라고 들어보셨죠? 라이센스 아웃. 그래서 현재는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기술로 지금 앞타머는 상당히 기술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HLB 사건 터졌잖아요, 시청자님.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도 조금 있고 또 하나는 이 종목이 시청자님 그 작년 9월에 상장했어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상장 초기의 종목들은 문제가 수급 논리에 대해서 움직이지 이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차트 네. 보시면 36,000원이면 상당히 높으셔갖고 좀 난해한데 네. 제가 볼 때 지금 신규 상장 가격이 이탈이 됐잖아요. 시청자 27,700원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교육 자료에 있는데 신규 상장 가격을 넘어가 윗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중요한 부분은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에 기존의 저점 구간이 23,400원대예요. 대략적으로. 네. 거기를 깨면 안 돼요. 거기를 깨면 아마 그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분봉 자체가 지금 상황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시청자님한테 불행하긴 한데. 근데 단 위로 27,000원대 안착이 되면 하락은 멈출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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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신규 상장 가격. 네.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저는 1차적으로는 31,500원대를 보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네.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전 매수가로 가면 일단은 이건 제가 무리수인데 70% 이상을 털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현재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지 나오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폐암이나 아니면 다른 간암 키트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분봉상 요 가격대 있잖아요, 지금. 27,500원에서 28,500원 사이에 가면 되게 좋아요, 그림이. 그다음에 위로 1차로 보시고 저는 솔직히 매수가 이상 가면 이 종목 많이 줄이시고 최종 제 목표가는 4만 원이에요, 시청자님. 왜냐하면 지금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박스권에서 하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탈하면 안 되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하단 이탈하면 사실 절반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는 그리고, 되셨나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 종목 말고도 바이오주가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아, 지금 상담은 시간 관계에서 안 되고요. 아, 노란톡으로 예. 오시면 제가 나머지는 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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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짧죠. 궁금한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죠? 예, 예. 이렇게 뭐 속 썩이는 종목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시고요. 지금 화면 네. 보시고 계세요, 시청자님? 네, 네, 보고 네.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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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란톡 오셔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뭐 종목에 대한 뭐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네.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야,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아, 시청자님께서 속썩이시는 종목이 많은 만큼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치킨 한 마리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갈 예정이니까요. 네, 문자 확인 꼭 해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네. 바랄게요. 다음 주쯤에 아마 선물 갈 예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한 고민 상담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끝나고 나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홍프로님의 비법이 너무너무 탐담다 하시는 분들 이해가 갑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이름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추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나는 무료 문자 체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를 응원하는 메시지 혹은 무료 문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무료 문자 3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하시고 꼭 종목 고민들도 다 타파하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들으러 떠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QR코드로 여러분께서 바로 입증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혹시 그게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무료 문자 신청하시면 3일간 뭐 종목에 대한 것도 보내드리고 현재 시장에 관련된 것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예. 어떻게 매매 어떠세요? 힘들어요. 작년에도 매매 많이 하셨나요, 시청자님? 어떠세요? 아니, 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있는데 네네. 올해 또 추가로 했던 것들이 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성적이 별로. 네. 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피비파마요. 이것도 신규 상장주 같은데, 지금. 네, 그죠? 네. 네. 비중이? 43,000원에 예. 10%. 43,000원에 10%? 네, 네. 일단은, 항체 의약품 관련 주인데, 중요한 네. 게 이제 이게 본사가 싱가포르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나요, 예. 시청자님? 제가 요거는 네.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고 사실 들어가긴 했어요. 아, 그 나중에 확인하셨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유행이 그 네. 바이오 쪽은 제가 뭐 저는 바이오보다는 반도체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바이오도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플랫폼 관련된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 좀 유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화를 해서 실험을 한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계속 AI처럼 구축을 하면 그 네네. 약간의 어떤 실험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허셉틴이라고 그 여자분들 유방암 관련주인데 예. 그게 지금 바이오 시뮬러로 유럽 출시 임박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췌장암 표적 항암 치료제도 이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사실 완료가 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원래 지금 췌장암이 제일 힘든 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인데 문제는 신규 상장주는 시청자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네. 딴 거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급이에요, 오로지.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 꺾였잖아요, 어차피. 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네. 이게 왜냐면 상장하면 보통 그 기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상장가보다 훨씬 떠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캔들로 보면 며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 추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분봉으로 저는 분석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41,500원 정도 올라오면 네. 반등이 시작을 될 건데 사실 네. 지금 무서운 게 직전에 신규 상장 가격 상단이 32,700원 정도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지금 만일에 이쪽 41,500원대로 올라가면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43,000원이시니까 네. 1차 목표가를 제가 45,000원을 잡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41,500원이 올라가면 좀 안심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네. 현재 위치에서 3일이 중요해요. 왜냐? 5일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네.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 3일 정도 후부터 5일선이 안착이 돼요. 자동으로. 단 저점이 낮춰지면 하루씩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제 교육방송에 있는데 5일의 절반이 밀리지 않으면 5일선이 안착이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차트를 기억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45,000원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위로 강한 흐름이 나오면 5만 원까지 목표. 대신에 네. 하단에 지금 네.
손절 안 하실 거면 42,700원, 800원이 깨지면 네. 종목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들고 갖고 가도 이틀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봉이 네. 꺾이지 않은 거로 보이긴 하는데 내일하고 네. 모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네. 만약에 혹시 장중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사가 들어온다면 조금을 안심하시고 저는 네. 내일 오후나 모레가 중요할 구간으로 보이니까 이 점은 꼭 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은 되셨죠,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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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은 네.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도 예. 듣고 네. 나니 마음은 편해졌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매수하면 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앞으로 시청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종목 잘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감사합니다. 종목도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도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5일선 안차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요? 네, 네. 5일차 안착! 네, 안착하려 말하면서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과연 네. 시청자님께서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전문가 유료 상품 햄버거 세트!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시면 돌림판을 네. 한 번 더 돌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가위바위보 네. 중에 하나를 네. 외쳐주시면 돼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가위! 아, 제가 요즘에 너무 가위바위보를 잘하네요. 시청자님, 지금 아쉽게도 가위바위보는 주셨지만 저희 네. 또 나중에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저희에게 네. 문자나 전화 상담 네. 통해서 고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빠른 고민 해결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요. 홍프로님의 USB를 5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비법이 가득 담겨있는 USB인데요. 나는 이게 조금 더 필요하다, 난 이걸 더 원한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무료 문자를 한번 좀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무료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3일 체험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방송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지금 바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인증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혹시 그게 어렵다 그러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 찍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강연을 했는데 이번 주는 쉬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온 0060님의 한화 34,000원 20% 예, 홍프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뭐 한화 전체적인 그 지주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어찌 됐든 종목의 수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현재 기관 연기금 투신할 거 없이 33,000원대부터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기금이 지금 그 주식 비중 때문에 자꾸 매도 나오는 게 시총 상위주가 상당히 많으니까 요점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3만 원 이탈 안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60일선 근처인데요. 위치로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음봉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중간에 양봉으로 일단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45분이나 30분으로 보시면 이번 주 중에 혹시라도 32,000원대로 안착을 하면 32,500원 정도 안착을 하면 상방향 전환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장대 양봉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을 추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5일선 각도가 꺾이고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최종은 36,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돌파가 된다면 상단을 넘어서 40,000원까지 가지만 이거는 중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32,500원 넘어가면 매수가를 거쳐서 37,000원 근처로 1차 그리고 좀 추세로 본다면 40,000원까지 보시고 단 혹시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29,900원이 종가로 이탈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이 7274님의 비나텍 59,600원 20%. 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잘 모르고 우연히 유튜브 보고 구매했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비나텍이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수사 연료전지 그러니까 종목이 다량의 전력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이제 그 수소 전진이나 원래는 오디오나 그런 데 들어가는 캐패시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패시터가 축전지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기술적으로 좀 아는 부분이라 근데 이게 아마 수소 연료전지 이슈로 아마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모습은 조금 좀 하락세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위치가 최근 상단에 6만 원을 돌파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일단 지금 조정 구간으로 어느 정도 들어왔고 60선, 120선으로 보면은 반등 구조는 나올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혹시 모르니까 기관, 네, 일단 투신이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1차 목표가를 저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59,600원이다 보니까 월봉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하락 8,000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20%시면 혹시라도 6만 원 이상 간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후에 어떤 발전성을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이 56,500원 돌파하면 6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6만 원 돌파하면 상단에 62,500원, 그다음이 65,000원인데 솔직히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수가 이상해서는 비중 줄이시고 최종 목표가는 62,500원 전고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혹시라도 120선 이탈하면 52,000원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유튜브 상담에 찐이 쩐이 찐이님 LIG 넥스원 41,500원 10% 인데요. 좀 올라가다가 오늘 떨어지네요. 계속 갖고 가요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LIG 넥스원은 지금 방산주죠. 그래서 사실 크게 나쁘진 않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밑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투신이 이 종목 또한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고 41,500원 같으면은 향후에 그 구간은 뭐 분명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42,500원이 넘어가면 길게 본다면 월봉으로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오래 가져가신다면 제가 목표가를 47,000원대 전고점으로 봐드리고요. 그리고 추세 목표가는 5만 원. 왜냐하면 제가 일단 월봉이나 주봉 보는 매매법이 있는데 오늘 꺾이긴 했지만 조정으로 보지 하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완전히 상승전환을 하려면 43,500원, 43,300원, 400원대가 넘어가면 상승전환 되고요. 대신에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39,000원 이탈하면 조정폭이 좀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39,000원대로 내려가면 차후에 다시 한번 상담하시고요. 제가 최종 목표가는 LIG 넥스원은 5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하고 유튜브 상담 한 분을 해드렸는데요. 은별씨께서 좋은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빠르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0060님 한화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은 잘 들으셨죠? 제가 이번엔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한화 상담 꼭 잘 들으셨길 바라면서 좋은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과연, 과연? 어? 어이구, 다행입니다. 양념치킨 당첨되셨고요. 지금 TV 보고 계시면요. 시청자님,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7274번님, 비나택을 상담 받으셨는데 제가 바로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두고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햄버거 세트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주쯤에 문자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입니다. 찐이찐이님이신데요. 닉네임이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LIG 넥스원 상담 받으셨고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오늘도 정말 유튜브 뜨거웠는데요. 그중에 찐이찐이님이 당첨이 되셨고 치킨 한 마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저희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일단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했던 종목 중에 11월 30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주 드렸던 인선 ENT를 사실 저번 주에 제가 리뷰한 이유가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최고 수익률은 36.6%가 나왔는데요. 사실 실적주로 보면은 지금 폐기물 관련주는 올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종목 또한 시장에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제가 볼 때는 12,000원 이탈 안 하면 저는 사실 추가로 또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에서 위로 올라가면 저는 인선 ENT는 지금 대주주가 IS 동소로 바뀌면서 사실 인선 ENT가 여러 가지 폐기물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간다면 저는 15,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3,900원 가면서 밀렸기 때문에 12,000원이 이탈 안 하면 좀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 13,500원이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 한국콜마를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최고 2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가 왜 콜마를 그때 말씀드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볼 때 제가 역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을 보느니 한국 콜마를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55,00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55,000원 밑으로 올 것 같긴 한데 현재 55,000원 밑에 같으면 향후에 이제 뭐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나 여러 가지 그 시진핑 방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진핑 방문이라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시진핑하고의 중국하고의 우호 관계가 있으면 콜마나 코스맥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작은 종목들 한국 화장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위로 보시면 월봉상 6만 원이 맞습니다. 6만 원의 저항선이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돌파되면 강하면 저는 7만 원까지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54,500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흔들리니까 그때는 조정 주고 나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에 대한 향후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관심주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관심주는 여러분들이 아는 국내 생명보험사 1위인 삼성생명입니다. 예, 삼성생명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업계 최대의 설계사 조직 그리고 업계 최대의 계리사,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걸 계리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포진되어 있는 회사고 또 하나는 브랜드 파워로 고객들한테 상당히 인정받지 않습니까? 어찌됐던 뭐 보험회사를 욕하는 분도 있겠지만 삼성생명이 뭐 유보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보험회사를 하겠냐? 지금 금리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특별배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종목에 약간 지금 단기 시세를 낼 수 있고 또 생명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움직이면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금일 특징 중에 화재보험도 몇 개가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상황 자체가 시장을 대변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은 아니더라도 금리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제가 들어올 때보다 지금 올라가지고 7만 9천 원에 4.64% 상승 마감했는데요. 저는 사실 7만 8천 원대로 생각을 했는데 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봉으로 보시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이 7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1차 목표가를 8만 7,400원이 아닌 위에 8만 8,400원을 잡겠습니다. 8만 8,400원이 예전에 차트를 멀리서 보시면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8만 8,400원, 5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단으로 밀리게 되면 7만 1,000원대는 깨면 안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7만 1,000원을 손절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보셔도 지금 나가는 구조로 상승돼 있고 또 하나 수급을 보셔도 오늘 종목 유일하게 쌍끌이 매수가 어마하게 강하게 들어왔고 연기금 보시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최 몇 개월 내에 삼성생명 매수세가 최고치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만약에라도 주면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1차 목표가는 8만 8,400원대 그리고 하단에 7만 1,000원 깨지면 좀 곤란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솔직히 손실이 크게 나진 않지만 일단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일단 특징주에 대해서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상원하고 하원 위에서 상원 하원에서 아무래도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지금 시총 상위주 위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스권 흐름인데 문제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박스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총 상위주는 조금은 좀 여러분께서 쉬는 투자로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히트로 종목이 좀 움직이는데 최근에 약간 사실 중국에서 강하게는 안 하지만 히트로 수출 금지하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한국은행 관련된 부분도 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나오면은 또 시장에 어떤 뭐 금리가 어떻고 그런 표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지금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시장이니까 배틀을 저희 말로 좀 짧게 잡으시고 당장은 어렵지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하락장은 아닙니다. 박스권의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드신 것뿐이지 조금은 여유 있는 투자로 종목별 장세로 좀 선택적인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 다 말씀드렸고 내일 같은 시간 7시에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홍프로님과 한 시간 동안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 주소 두 개가 다 적혀 있어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함, 주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방송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쉽지만 나는 무료 문자를 좀 신청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샵 3772번으로 지금 신청해주셔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무료 문자 체험도 신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정말 알찬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내일도 7시에 홍프로님과 함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저희 7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